저는 금속공예를 전공하고 주제는 카논이라고 해서 같은 형태를 이렇게 반복적으로 작업을 하면서 그 속에서 보여지는 이제 유기적인 라인을 찾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제 작업이 이렇게 변화가 조금 많은 스타일이었는데요. 학교 졸업하고 난 뒤에는 종이 작업으로 이제 갔다가 금속공예상을 받기 직전에 이제 금속으로 다시 회귀를 했어요. 여러 가지 이제 내적인 고민이 많이 하다가 상을 받고 나니까 조금은 더 자신감, 그러니까 뭐 어쨌든 저한테 응원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과감하게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. 사실은 올 초에 제가 평면 작업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 그때도 이제 금속을 조금 더 과감하게 사용을 하는 방향으로 작업을 했었어요. 큰 바운더리에서 보면은 역시나 카논이라는 주제 하에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같은 유닛이지만 사이즈가 다 다른 형태들이 어우러지면서 유기적인 라인을 만들고 저 자신한테 조금 뭐라 그러지? 어떤 경계를 두지 않고 자유를 주면서 작업을 한 케이스라고 볼수 있습니다. 사회에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사회 활동을 하는데 거기에서 쌓이는 뭐 여러 가지들을 조금 해소하는 나만의 공간일 수도 있고 재료를 다루면서 사실은 스스로랑 계속 대화를 하는 게 있어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의 일기 같은 것일 수도 있고 저를 조금 수련하는 과정일 수도 있고 한것 같습니다. 작업을 조금 오래 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바는 그러니까 그 시간과 함께한 물건은 그 어떤 것도 흉내낼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공예는 재료를 되게 공들여서 다루어서 어떤 형태를 만든 만큼 그 사용자도 마찬가지로 오래 편안하게 생활처럼 이렇게 머무는 게 가장 이상적인 형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하고요. 그 전에 제가 종이를 다루기도 하고, 그 다음에 또 다시 금속으로 회귀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이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은 계속 있었는데요. 형태를 만드는데 드는 재료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. 그 작품이 사용자와 이렇게 오랜 시간을 그러니까 그렇게 머물러 있으려면 환경적인 부분을 계속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어떤 시류에 이렇게 휩쓸려 가거나 또는 어떤 다른 작가들이 하는 그런 경향보다도 자기의 생각을 계속 이렇게 유지하면서 발전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각자 본인의 생각을 끝까지 이렇게 밀고 나가고, 그게 이렇게 다양성으로 모였을 때, 그때 가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때 받았을 때, 노이즈는 그 사이에 이제 그 과정 속에서 되게 열심히 했던 그 마음을 다시 환기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됐고요. 좋은 기회를 주셨으니까, 어떻게 또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를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된것 같습니다.